생선 초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붉은색 참치살, 광어살, 차새우, 학꽁치, 보미살, 문어, 뜨거운 밥, 청차조기 잎, 통생강, 고추, 냉이, 식초, 설탕, 소금, 진간장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각 생선류와 채소를 초밥용으로 손질하시오. 채소들은 뭐 생강은 편 썰어서 초생강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산물들은 초밥용으로 나올 수 있게 사이즈 맞추고 익힐 것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밥초를 만들어 밥에 간하여 식히시오. 네, 초밥초 저희 참치김초밥, 김초밥에서 만듭니다. 식초, 설탕, 소금 섞어서 만들도록 하고요. 곁들일 초생강을 만드시오. 초생강도 같은 초밥초에다 담가놔 주셔야 되겠죠. 난 초밥을 만드시오. 네, 밥과 생선을 이용해서 초밥 만들고요. 색상이 알맞도록 접시에 담아 완성하시오. 같은 색깔, 하얀 색깔 겹치지 않게 담아주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8개를 만들어 제출하시오. 반드시 개수는 시험 볼 때 맞춰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장을 내시오. 간장 함께 곁들여 주세요. 뭐 내는 거 깜빡 잊으시거든요. 마지막에 요구사항 한번 읽어보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냄비에 먼저 물을 끓여서 생강을 데쳐놓고요. 그리고 초밥초 만들어서 두 군데에 버무려 놓겠습니다. 그런 동안 생선 손질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지저분하고 못 먹는 거 막 섞어놓고 막 이렇지 마시고요. 소금물에 담가 놓은 생선은 소금물에 담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참치는 소금물입니다. 연한 소금물에다가 담가서 해동을 좀 해주세요. 자, 생선 손질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강을 먼저 편썰겠습니다. 금세 써니까 껍질 벗기고 얇게 썰어주세요. 최대한 얇게 하시는 것이 모양이 돌돌 말리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맛도 금세 들어요. 저는 시소를 사용하는데요. 시소도 싱싱하게 이렇게 물에 담가 놨습니다. 데칠 것은 생강만 있고요. 그 다음 새우 익히고 문어 익히는 거는 초밥초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투명해질 정도로만 이렇게 데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냄비에 바로 초밥초 준비합니다. 자, 설탕 2개, 소금은 한 작은술 정도요. 그리고 식초 3번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끓여주세요. 인간불로 끓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어가면서 끓이셔야 설탕이 잘 녹습니다. 자, 다 끓였습니다. 먼저 생강에 한두 수저 정도 생강이 잠길 정도로만 넣어놓고 나머지 밥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밥의 양을 보고 넣어주세요. 주걱으로 섞으면서 골고루 코팅시켜줍니다. 밥이 뜨거울 때 바로 해놓지 않으시면 흡수가 안 돼서 진밥처럼 나오니까요. 미리미리 이걸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골고루 코팅이 되었다면 젖은 면포나 뭐 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마르지 않게 이렇게 덮어놔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산물 손질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또 끓이고 있죠. 새우랑 문어 익힌 물입니다. 새우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내장 제거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 있습니다. 자, 내장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꼬리 쪽에 이쑤시개를 넣어서 이렇게 익혀 주시고요. 나중에 식은 후에 껍질 벗겨서 배 쪽, 다리 쪽에다 칼집 놓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익히고 문어 익혀 주시는 것이 물을 좀 깨끗하게 빨리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생선 지저분한 거 먼저 손질해 볼게요. 비늘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긁어 주시고요.
자꾸 튀는 것 같으면 지금처럼 키친타올 올려놓고 하시든가 아니면 개수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쪽 갈라서 지저분한 내장 빼주세요. 긁어서 검은 막, 핏물 다 없애주시고, 자, 그 다음에 꼬리 쪽에 칼집 넣어서 슬금슬금 비벼서 살을 분리합니다. 자, 그래서 뼈는 버리고요. 안쪽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핫꽁치 손질하는 동안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소금 넣어서 새우 익히겠습니다. 이때 식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새우 너무 많이 익히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요. 한 1분 정도 대략 익혀주세요. 자, 그러면 핫꽁치 마저 손질해야죠. 껍질 제거하겠습니다. 껍질 쪽에 살짝 칼집 넣고요. 칼등으로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껍질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얇은 투명한 껍질과요, 이렇게 살이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살짝 칼날로 칼집 넣어주시고요. 칼등으로 밀어주세요.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앞으로 밀어주세요. 자, 뚜껍질 나오고, 그 다음에 껍질 쪽에 약간의 장칼집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핫꽁치 반마리로요. 두 개의 초밥을 만드실 수 있고, 사이즈는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7cm 정도 하는 편입니다. 혹시 길거든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손질한 생선은 이렇게 면보에다가 깨끗하게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우 꺼내겠습니다. 새우는 지금 뜨거운 상태니까요. 날 거와 가까이 두지 마시고요. 따로 두시거나 찬물에 한번 살짝만 헹궈주세요. 또는 미리 삶아서 식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에 그대로 문어 삶겠습니다. 문어 삶을 때는요. 식초 추가로, 그 다음에 약간의 간장 더 추가로. 그렇게 해서 문어가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한데요. 단단해질 때까지 삶아주면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익힌 자숙 문어가 나오는데 속살은 말랑말랑하니까 다시 한번 익혀주세요. 자,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놓은 참치도 해동이 다 되었다면 면포로 감싸서 놔둡니다. 자, 그 다음에 광어살입니다. 지저분한 내장이나 뼈 같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껍질 제거하셔야 됩니다. 꼬리 쪽이나 조금 지저분한 부위에 칼집을 넣어서 껍질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슬금슬금 비벼가면서 껍질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도미입니다. 도미도 안쪽에 지저분한 부분 있으면 정리하시고, 껍질 제거하겠습니다. 껍질을 바닥에 놓고요. 칼을 많이 미어서 이렇게 비벼주세요. 끊어지지 않게, 칼을 세우면 많이 끊어지니까 칼을 눕혀서. 자, 이렇게 껍질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보에 감싸 놓을게요.
문어가단단해졌다면꺼내줍니다그래서식혀서써야겠습니다자이제한번생선초밥단해용으로초밥용으로잘라서손질하겠습니다자새우는다식었습니다그러면이쑤시개빼주시고요그다음머리부분도제거하고다리쪽부터해서이렇게넘겨서껍질제거를합니다자꼬리쪽은남겨놓으셔도되고요그냥다제거하셔도되는데요만약에나는남겨놓고싶다그러면한마디정도같이남겨놓으셔야끝까지붙어있습니다그리고다리쪽에칼집을넣어주세요이때잘라지지않게조심합니다앞부분지저분한데살짝잘라줄게요그래서사이즈가다비슷하게나오도록만들어주시면됩니다자그래서초밥용으로준비한생선들은한쪽에다올려놓도록하겠습니다자문어도모두식었습니다껍질제거문어초회처럼똑같이해주시고요빨판옆으로칼집넣어서껍질제거합니다자문어의크기도동일한크기가나올수있도록해주시고요한 7cm 정도되게해서슬근슬근이렇게빨판나오게하면서계단모양으로잘라줍니다크기는균일하게나오게해주세요생선초밥은총8개를만들어냅니다그래서자신있는모양으로좀모양길이가비슷한걸로8개의마음대로만드시면됩니다문어를두개하셔도되고요광어를두개하셔도되고꼭8개만만들어주시면됩니다합꽁치는아까칼집까지모두넣어두었고요길이만맞춰보겠습니다자참치입니다참치길이도비슷하게나와야되는데요즉옆으로사선으로아니면일자로자르면되겠네요저는어슷하게잘라서부드럽게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길이는약 7cm 정도나오는데너비를맞출수있는거는요한 3cm 정도나오면괜찮습니다자광어입니다머리쪽부터자르셔도되고요꼬리쪽부터자르셔도됩니다자도미입니다도미도비슷한크기로생선은이렇게자르진않습니다어슷하게8개이상이되니까이때는하나만맞춰주셔도괜찮고요다른게모양이적절하게안나왔다면두개세개만들어주셔도됩니다자와사비개어놓겠습니다와사비가루에한수저면물반정도넣어주시면됩니다자매운맛이나도록이렇게준비를해주세요자이제초밥쥐어보겠습니다오른손잡이기준으로요오른쪽에밥넣고그다음왼쪽에생선놓으시고그다음와사비놔주세요와사비개어놨죠그리고이건뭐냐면물입니다여기에약간의식초를넣어서
손에 밥이 들러붙지 않게 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 한 수저 정도 넣어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물에 담가 놓았던 시소, 그 다음에 생강, 아까 초밥초에 담가 놨었죠.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꽃잎처럼 말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미리 깔아 놓고요. 그 다음에 초밥 바로 쥐어서 완성하겠습니다. 손에 먼저 물 묻혀 주시고요. 밥을 먼저 쥐어 주세요. 받으신 밥으로 8개가 나와야 하니까 8등분을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밥을 너무 꾹 쥐지 마시고요. 약간의 공기가 들어가게 가볍게 쥐어줍니다. 단 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양쪽으로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선을 잡아줍니다. 자, 생선 잡고 손 왼쪽 끝에 놔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로 밥은 쥐고 있죠. 가운데 와사비 발라주세요. 그리고 밥을 위에 올려주고 두 손가락으로 살짝 양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가면서 서로 들러붙게 만들어줍니다. 그다음 왼손가락 이렇게 살짝 돌리면 생선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한번 살짝 양 옆에도 감싸주는 느낌으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너무 생선을 손으로 만지면 신선도가 안 좋아지겠죠. 자, 다시 손에 들러붙는다면 약간의 물을 묻혀주세요. 네, 너무 많이 묻히시면 밥이 질어집니다. 밥의 크기가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쥐은 밥의 크기를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네, 흰살 생선 났으니까 다른 살 생선 놔보겠습니다. 와사비, 밥 살짝 돌리고요. 참치입니다. 합콩치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8개 놓았습니다. 8개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제출할 거 하나 더 있죠. 간장입니다. 자, 간장은 종지그릇에 그냥 따라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8개가 들어가는데요. 종류별로 내가 손질한 생선들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한꺼번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생선초밥 완성되었습니다.